뉴스 신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입니다. 네, 베타뉴스가 창립 19주년, 창간 16주년을 맞아 베타뉴스 TV 구독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승주 기자님, 자세한 이벤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베타뉴스가 이제 7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쏘는데요. 일단 유튜브 베타뉴스 채널과 네이버 TV 베타뉴스 TV를 구독 신청하시면 구독 신청하신 후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댓글로 본인의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응모 기간은 11월 한 달로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해서 19일날 1차가 발표되고요. 2차는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해서 12월 3일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이메일을 적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저희가 드릴 경품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일단은 여기요. 자, 이건 덴마크 게이밍 기어인 스틸 시리즈입니다. 우선은 스틸 시리즈 게이밍 마우스인데요. 라이벌 95라고 특히 PC방 에디션이라고 PC방에서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게이밍 마우스가 4개. 그 다음에 이것은 프로게이머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하죠. 퀵네스 게이밍 마우스 패드입니다.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2개 증정입니다. 이건 핸드폰에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스마트폰 뒤에 붙이는 건데요. 슈피겐 제품이고 스타일링 팝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붙여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와, 이거는 궁금이네요. 네, 이거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브리츠의 BR3300 궁금이라고 하는데요. 작고 독특한 컬러, 상당한 음질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브리츠 블루투스 스피커가 4개 증정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차랑 같은데? 네, 이것도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네. 작고 독특한 컬러가 특징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HMDX GM 플러스라고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이것은 극동 음향에서 협찬해 주셨는데 4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하면 충전할 때 줄 안 끊어지죠? 네,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벨킨 USB 케이블인데요. 양이 많습니다. 10개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USB-C 케이블이고요. 믹스잇, 네, 한국 벨킨 정품 인증 스티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 요즘 핫한 CPU, 데스크탑 CPU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와. AMD CPU, 라이젠 5 2400G랑 라이젠 3 2200G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에이벌에서 두 개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가벼운데 이것도 뭐예요? 이거는 네, 아이코모스 프리존 T1이라고 보시다시피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와. 네, 무선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클릭감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이수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스트릭스 이펙스 게이밍 마우스라고 ROG를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제품입니다.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네, 이거는 조텍 그래픽카드라고 지퍼스 GTX 1060입니다. 아마 가격을 보니까 이번 경품 중에서 두 번째로 제일 비싼 거라서 와. 저도 매우 갖고 싶습니다. 우와. 이거 조금 무거워요. 네, 보시다시피
메인보드 제품인데요. 두 개 다 에이수스 제품입니다. 두 개 제품은 인텍앤 컴퍼니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터프게이밍이랑 ROG 스트릭스.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놓칠 수 없는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엄청 무거운데? 뭐지? 이것은 수냉 쿨러인데요. 에너맥스. 굉장히 RGB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하이엔드 데스크톱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요? 이거는 헤드셋 맞나요? 헤드셋? 맞습니다. 네. 마이크로닉스 뭐 파워 제품으로 많이 아실 텐데요. 게이밍 헤드셋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닉스 게이밍 헤드셋 세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마우스 같아요. 오, 많다. 네. 뭐 그래픽 카드로도 많이 알고 계신 MSI 제품입니다. DS100이고요. MSI 팬들이라면 뭐 놓칠 수 없는 뭐 레드 컬러도 들어가 있고요. DS100은 5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헤드셋 같은데 뭔가 좀 특별할 것 같아요. 게이밍 헤드셋이 좀 이번에 좀 많이 있는데요. 뭐 커세어의 HX60입니다. 커세어 게임용에서는 많지 않은데 뭐 커세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이걸로 게임을 하고 싶어 하신 뭐 그런 제품 한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 이것은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SSD 제품인데요. 크루셜 MX500 제품입니다. 이것은 그 대원 CTS에서 한 개를 주셨습니다. 키보드가 무거워요. 네. 마이크로닉스의 게이밍 키보드인데요. 보시다시피 완벽 방수가 되는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합니다. 한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 이것은 KFG 언더독의 게이밍 번지 제품입니다.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마우스 케이블을 완벽히 잡아주는 그런 게이밍 번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10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선을 약간 고정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약간 번거로운 케이블을 완벽히 잡아줘서 컨트롤 할 때 뭐 전혀 지장이 없게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데서 온 건 아니고 색깔이 예뻐가지고 에메랄드. 맞습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컬러감이 느껴지는데요. 로지텍 무소음 마우스입니다. 실제로 눌러봐도 거의 소음이 없어서 뭐 밤에 게임을 많이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아시다시피 로지텍 무선 키보드 스탠드 콤보인데요. 굉장히 무선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탐이 나는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K375S 제품이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IP 타임은 공유기만 만들 줄 알았는데 이것도 뭐예요? 맞습니다. IP 타임 이것도 USB 3.0 USB 차저인데요. 포트가 5개 있어가지고 다양한 그런 모바일 기기들을 한 번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뭐 IP 타임은 많이 아시는 브랜드니까 이 제품도 분명히 신뢰도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제품은 IP 타임 익스텐더 A3 제품이고요. 공유기의 신호가 약할 때 이것을 연결해주는 그런 신호를 더욱더 증폭시키는 뭐 그런 제품입니다. 익스텐더가 4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이머의 필수 아이템? 네, 이것은 게이밍 그래픽 카드로 잘 알려진 갤럭시 코리아의 게이밍 기어입니다. 제노바 라인업이고요. 게이밍 마우스 2개와 기계식 키보드 1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키보드가 있어요. 네, 아시는 분은 잘 아는 어로스 게이밍 키보드 어로스 K7입니다. 컴포인트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혹시 베트남 커피 좋아하세요? 네, 이것은 베트남 커피 이츠이츠 카페 스어나라는 커피입니다. 안을 보시면
연유와 커피가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호에 맞게 연유를 타서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카페스오다의 커피는 무려 70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입으면 패션쟁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포츠나이츠의 포츠나이츠 웹툰의 티셔츠인데요.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고 멋스럽습니다. 포츠나이츠 티셔츠는 5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골프 용품도 협찬을 받았는데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놓칠 수 없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골프 옆은 GNSG에서 마련해 주셨는데요. 선크림도 있고 골프공, 양말까지 이렇게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도 갖고 싶은데. 맞습니다. 가장 이번 경품에서 가장 비싼 제품이기도 한데요.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V40 ThinQ입니다. 128기가고요. 이번 V40 ThinQ는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그런 카메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뒷면에 3개, 앞면에 2개로 펜타 카메라로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저도 매우 갖고 싶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색깔도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죠? 네. 근데 저도 이렇게 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많이 갖고 싶은데요. 이벤트를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네, 일단 유튜브 베타뉴스 채널과 네이버 TV 베타뉴스 TV를 양쪽 다 구독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경품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 뭐 네이버나 하자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꼭 유튜브 TV랑 네이버 TV를 동시 양쪽 다 하셔야지 저희가 경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응모 바라고요. 저희 베타뉴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더 자세한 상황을 살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 오늘 저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